어? 너는 늘 잘해? 나? 어. 아니. 아니. 막 쓰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그래서 그게 맞지? 허락 받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토크더라. 그걸 본인이 다 쓰는 거야? 나? 어. 그걸 쓰냐고 내가? 어. 달라봤는데 또 친한데 어떻게 안 줘? 어. 그래서 준다고 준다고 이렇게 줬다? 어. 근데 네가? 어? 어? 뭐가? 어? 아니야 나는 아 우리는 우리는 코요태 한가까지 해보고 싶고 해서 전화번 리더인지 아무도 모르는 리더 종민이야. 리더야? 내가 리더야. 어. 신진 누나가 아니야? 종민이는 왜, 왜 그때 지금 834 왔을 때는 더 편해 보였는데 왜 코요태랑 나올 때 불편해 보여? 아 사실 이, 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잖아. 어. 쇼윈도야? 어? 쇼윈도야? 뭐가 쇼윈도야? 쇼윈도냐고. 종민이 그런 말 몰라? 아니 아니. 한결같아서 너무 좋아. 아무튼 얘네들 가족 같아서 우리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 말 실수하지 않을까? 뺏거나 말 실수. 말 실수. 이거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실수하지 않을까? 심지 또 괜히 또 말다툼만 하면 어떡할까? 심지를 싸우라고. 어, 그래. 몇 명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걱정 안 해? 지나가. 내가 못하면 어떡할까? 너 이제 안 해봤어? 너는 늘 잘해. 어? 너는 늘 잘해. 나? 어. 아니. 아니. 너무 한마디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너무 그렇지. 떡꼬치 기르고. 그래서 사무실을 계약했어. 어. 아 사무실 들어갔어? 어. 응. 내 마음대로. 종민이도 같이? 응. 종민이가 조금 반대했는데 어, 반대했어? 계약서를 쓴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 그렇잖아. 막 쓰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그게 맞지? 응. 사실 그래서 허락 받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토크더라. 토크 매니저가 야 너도 토크더라. 그럼 그래 좀 밀어달라고. 자기 이번이 마지막 해볼 수 있다. 왜? 내가 시집을 갈 수가 있다 이러는 거야. 어? 내가 시집을 갈 수가 있다 이러는 거야. 어? 시집 간다 그래서 우리 둘이서 놀래서 뭐, 어떻게 했냐? 뭐래? 콧방 꼈어. 야 너 아무것도 없어서 어. 결혼한다는 거야. 어. 네가 뭐 봤는데 결혼하냐.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랬지.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그 녹음실 옆에 독방에 갇혀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어.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트레이닝을 받아. 아직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연습생이야 지금. 데뷔가 20년 정도. 자꾸 깨우면 천재성이 떨어지는 거야. 뭐 했는 거야 음정을. 어? 아직도. 그래서 배웠는데 좀 늘디? 그 순간 늘더라고. 아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잘했어. 뭐 어떻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 대표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음악에 조예가 좀 있으신 분이고 앨범도 그래. 내신 분이라서 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흉성을 쓰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어. 그래서 흉성을 쓰니까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 그래 비포에부터 보여줘 봐봐.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기분 좋은 아 진짜 이제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이제 바뀌었어. 네 못하는 거 못해. 못하겠어. 어 못하는 존재 못하겠어. 어. 못하는 거 못해. 그럼 F도 못해라. 애부터 어.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면 어. 느낌 훨씬 산다. 훨씬 산지. 훨씬 땡땡이었지. 곡을 본인이 다 쓰는 거야? 나? 어. 곡을 쓰냐고 내가? 어. 나는 가사를 써봤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맞는데. 이게 안 맞는데. 냉감이. 가사를 시도했어. 어, 시도했었지. 앞뒤가 안 맞구나. 보여드렸는데. 그럼 평생 나올 수 있는 저작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노력해봤지. 아, 노력을 했었구나. 어, 근데 마음은 찰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어? 정민이 네 노래는 타격감이 없대. 금연초 같대. 왜 뜯어주는 게 없어? 금연초 같아. 타격감이 없는 아주. 물담배. 인도 물담배처럼. 인도 물담배. 인도 물담배. 그러니까 신지 물대 앞에서 오늘 밤에 너와 내가 오늘 밤에 너와 내가 할 수 있어. 타격감 없냐? 종민이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알려주는 정도의 우리 종민이가 앞에서 잘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내 부분이 사는 게 있는 거야. 난 솔로였으면 잘 안 됐지. 아니 근데 또 이제 종민이가 있음으로써 종민이가 촛불 역할을 하지. 아 맞아. 머리를 몸을 태워가지고 빛내주잖아. 밝혀주고. 아니 그리고 종민이 형이 컨디션 오늘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 백가 형이 종민이 형 파트는 계속 우리한테 함께! 함께! 나가지! 나가지! 불안해! 이들이 내가 하면 불안해요. 무반주 강단은 어쩌고 한 10초 많이 봐봐. 진짜? 어. 그럼 할까? 그래 돼? 그래. 끝내버려. 우연히까지만 해. 무반주로. 네. 어린 시절 우연히
거기까지만 해. 어, 오, 좋다. 좋지, 좋지. 좋다, 좋지, 좋지. 콘서트 3년 만에 한다면서. 콘서트 3년 만에 한다면서. 제가 보면 잘 불러서 짜증나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종민이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 하는데 호동이 형 나가줘야지. 가야지, 갈 만하지. 진짜? 어. 근데 그 갈 만하면 표를 구입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티켓 전쟁이야. 와, 오, 야. 어, 그 바로 많이 놀리는 거 봤어? 그거 아는 사람이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놀리는지도. 종민이 형, 그러면 호동이 형 중에 초대권 같은 거 없어 이번 콘서트? 초대권? 어. 초대권. 아니야. 미안하다. 어, 종민 씨 지금 초대권 얘기하면 큰일 나.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 초대권 왜? 초대권을, 그러니까 누가 달라고 하면 주잖아. 어, 원래 초대권이 있지. 처음에 그치. 3년 전에 할 때 우리가 주최를 했단 말이야. 아, 그치. 그래서 초대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번엔 사무실 하잖아. 아, 그치. 그래서 초대권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한테 안 줘. 안 주고. 사야 되는구나. 아니, 그 사야 되는 거거든. 경기자들이 가서 직접 사야 되는 거야. 그 달라고 하는데 또 친한데 어떻게 안 줘? 그래서 준다고 이렇게 줬다? 근데, 그 60장이 넘어가는 거야. 어, 그러면 가격이 꽤 나가. 근데 그걸 티켓을 사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이를 받고 이제 공연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종민이는 자기 출연료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량을 티켓 값으로 받았어. 와, 진짜로? 어. 그래, 니네 오지 마. 어. 그래, 니네 오지 마. 니네 오지 마. 시간 남아줘. 시간 남아줘. 출연료 세금보다 많이 받는구나. 세다. 돈 모은 거 그러면 지금까지 돈 모은 거 엄청 많아? 아, 사실은. 돈 관리 좀 못하는 스타일. 마이너스였네, PC방 타고. 어? 그, 와, 그럼 진짜 망한 건데, 내가 못 들어본 PC방은. 그때는 망한 이유가, 그, 알바생을 좀 잘못 뒀어. 그, 뭐, 알바생이. PC방 하는데? 어, 되게 괜찮으셔가지고, 알바생으로 이제 뽑았는데, 게임 중독에 걸리시고. 분위기라고. 거기서 알레르기 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어? 어떤 부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냥 또 내보내시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알바생한테. 어떤 전화? 도벽이 있으신 거야. 아~ 진짜로. 어느 날 알바생이 없어졌다는 거야. 어. 어때, 이게 돈을 다 들고 마셨더라고. 아~ 그럼 안 잡았어? 아, 뭐, 얼마, 사실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손님이 하들 뛰어가시더라고. 하들? 왜? 왔더니 하수가 없대. 말도 안 될 것 같지? 아, 너무 시트콤 같다. 잠시만요. 그래서 진짜. 자, 정민아, 수고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치지. 어. 대박. 너네 이거 마치기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종민이 두 문제 준비했으니까 한 문제만 더 들어보자. 야, 종민이 진짜 나이가 들다. 똑같다 그대로다. 내가? 어. 아니야. 아직도 20대 같아. 자, 이제 내를 안 쓰잖아. 지금 거기 화장도 안 뜯었대. 제일 깨끗하대. 와, 이 형이 남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거 처음 봤어. 가끔 하늘 같은 대선배 호동이한테 인간미를 느낄 때가 있어. 정답! 뭐야? 얼굴은 안 때려. 센스 있었어. 아,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얼굴 찍혀야지. 그것도 맞긴 해. 아, 그럼. 누구를 찍혀야지. 호동이한테는 약간 좀 국처럼 마시더라고. 왜 그렇게 느꼈을까? 아, 와인을 마시는데 오! 막걸리처럼 마셔서 와인을 꽉! 이렇게 올려야 된다. 어, 비슷해. 이제 와인을 먹으면 호로록 하잖아, 호로록. 호로록 하잖아. 근데 그걸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한 잔을 다 호로록 먹네. 근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긴 한데. 항상 내가 그 최근에 바흐 지순상의 아리아. 어? 왜 클래식을 틀어놓고 그래서 내가 그 위로를 받거든.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바흐. 예. 바흐. 어, 바흐. 바흐. 지스상의 아리아. 어.를 들으면서 그 클래식의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에 어. 나 이 연약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의 인간을 느꼈을까? 아니. 어? 정답. 정답. 국밥. 국밥. 정답. 라면 안 드시는 거? 뭐라? 둘 다 정답인데? 왜? 한식하고 먹더라고. 아니, 재유. 와인 중에 라면에다가 문어 막 넣었지. 그 먹는데 와인하고 막 넣었어.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니까. 야, 이게 와인 한 줄인가? 와인에 라면. 진짜 인간적이다. 어, 인간적이다. 와인 막. 저 와인 한식이랑 잘 어울려. 야, 와인 시간에 돌려가지고 마세요.
근데 종이랑 와인도 원샷 하든? 어, 와인도 원샷 하더라고. 아, 진짜? 아니, 아니야. 그냥 어떤 찰나에 한번 봤나 봐. 종이는 말기 잘 못하는 거 알지? 세미에서 밥 먹을 때 많았어. 세미 밥 먹을 때 호동이 형 그냥 15초 만에 종이 때문에 화나. 종민아 콜라 좀 주가.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기 종민아 콜라 있었어. 종민아 콜라 좀 주가. 근데 종민이가 뭐 달라고? 콜라. 그 앞에 콜라. 콜라요? 지금요? 아니 언제? 콜라는 지금 달라고 했잖아. 10분 있다가 먹어. 나도 가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종민이한테 화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호동이야. 그래. 진짜로 둘이 얘기 많이 해. 장난 아니거든. 나 어쨌든 호동이 형 갖고 노는 것 같더라고. 어려운 게 아니야. 먹다가 나눠 먹다가 여기서 줄 수 있는데 발음도 내가 빠르지도 않았어. 종민아 앞에 그 콜라 좀 줘. 그랬더니 이게 유저 서스펙트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이러다가 혼자 화내자 가서 아니야 근데 저게 원래 모습이야. 힘드네. 이럴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여러 번 확인해. 야, 확인하는 습관이야. 여러 번 확인해. 확인을 해야 되거든. 나 같이 밥 먹는데 내가 그렇게 그게 원래 그랬어. 호동이한테 맞고 난 다음부터. 나 드라마 나 너무 봤을 때 약간 칭찬했잖아. 자, 진짜. 갑자기 결혼한다는 결혼 설 뜨고 아무거나 요즘 많이 나와. 어, 막 그래.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네가? 어? 어? 뭐가? 어? 아, 나 이거 나한테 이거 야, 뭐야? 일단 대답은 하고 대답은 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무조건 나와. 아, 그런 얘기 진짜 많아.